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다고 하지만 여성들은 교회에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회 여성을 위한 월요 강좌 아름다운 세움에서 몸을 주제로 9월까지 강좌를 진행합니다. 공인혜 기자입니다. 교회 여성을 위한 인문학 강좌 아름다운 세움 3분기가 몸을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그첫 시간 몸의 영성에서 참석자들은 먼저 몸 기도로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동그랗게 그렇게 내 가슴 위까지 손을 올려보십시오. 무엇을 소통하고 싶은지 지켜보십시오. 강사 홍보연 목사는 몸을 소홀히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바울 서신의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육 이원론의 근거처럼 보이지만 육의 의미는 성령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과 육을 나누고 차별하는 이분법적 구조가 남성과 여성의 구분과 차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이 좋은 거였으니까 남자도 좋은 거, 훌륭한 거, 육이 열등한 것처럼 여자도 열등한 거, 이런 식으로 육에 속한 이런 것들을 다그 배제하고 배척하면서 결국은 전체가 다 망가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져 온 거죠. 홍 목사는 이분법적 구별과 차별의 구조를 넘어 여성이 몸을 돌볼 때 몸의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영과 육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될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몸도 아플 때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게 기도가 될수 있어요. 그몸 아픈 것이 어떤 영의 메시지를 나한테 주거든요. 행사 기획자인 이윤정 총무는 강연자와 참석자의 동등한 참여를 돕는 수평적 대화를 아름다운 세움의 특징으로 언급합니다.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낸다든지 아니면 서로 우리 스스로 이런 힘이 있다라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잘 해내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평적인 구조 안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안에 있는 잠재력들을 발견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세움 월요 강좌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세움 3분기 강좌 몸은 오는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진행됩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입니다.